네, 이어서 ESG 최우수상 부문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KG제로인 김병철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ESG 최우수상 수상사는 SF플러스 자산운용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양인천 대표이사님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2021 대한민국 펀더워즈 ESG 부문 SF플러스 자산운용 축하드립니다. 네, 수상 소감 부탁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귀한 상을 주신 제로인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운용사로서는 상당히 가치 있고 그 매우 의미 있는 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성과뿐만 아니라 그 운영의 어떤 질적인 평가를 좋게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SF플러스는 미래 성장의 꿈을 담는 그런 회사가 결국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그런 평가를 받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이런 그 운영 스타일이 앞으로도 ESG 펀드를 계속 탈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대를 또 해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